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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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성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은 나름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성숙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길이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나가는 이 두 가지 축을, 그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인 기도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절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이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를 향하여 그의 기도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3차 선도여행의 마지막 끝에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목을 부여잡고 울면서 서로가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할 것에 대하여 서로 통곡하며 울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던 그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며 눈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도의 대상들이 있으시죠?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말 정말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 생명보다 더 귀한 손주들,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16절 말씀 보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두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이렇게 네 가지를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제가 지난 한빛 예배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겉사람이란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이란 것은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겉에 있는 육신. 그리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은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늙게 되고 연약해지는 육체라는 거면 속사람은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세상은요, 겉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에 많이 신경 쓰는 거죠. 겉으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나온 재미있는 영상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NBA 선수였어요. NBA 프로농구 선수인데 어떻게 했냐, 그 노인처럼 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몸 꾸르게 해가지고 이제 길거리 농구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간 거예요. 가서 젊은이들과 함께 농구하는 틈에 끼어서 막 공구를 몰래 막 처음에 잘 못 던지는 것처럼 막 던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 다 무시해요. 아, 왜 노인이 와서 농구를 하냐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시하다가 시합하자. 시합을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NBA 선수가 날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노인들 올라가서 덩크슛하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라는 장면을 찍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노인인데 날아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영상이지만 또 반대로 어떤 분이 그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식당 앞에 노숙을 하고 있는 노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모셔다가 씻기고 깨끗해 하고 새 옷을 입혀가지고 다시 그 식당을 데려간 거죠. 늘 구박하던 종업원이 그 사람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은요, 그 사람이 겉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겉모습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비싼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비싼 가방을 들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려고 하죠. 왜? 내가 겉모습이 어떻게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겉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요 행복이 없습니다. 겉사람을 아무리 잘 꾸며도요, 그 꾸며지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날 아무리 잘 이쁘게 평가하고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겉모습은 언젠가 늙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첫 번째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속으로 강건한 길이야말로 그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겉만 번지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겉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의 속이 단단한 사람, 그의 속이 강건한 사람, 그의 생각과 바른 생각과 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겉으로 얼마나 보여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더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기도의 대상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줘야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 어떤 모습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사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케 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이후에 이 초대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게 폭풍과 같은 어려움, 폭풍과 같은 박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치면, 폭풍이 치면요, 그 풍랑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이 두 번째 기도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풍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폭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나는 폭풍 없습니다, 폭풍 같은 거 전혀 없을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아,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은 정말 인생의 폭풍은 안 만날 겁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아, 없습니다. 누구나 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폭풍이든지 간에 모든 인생에는요 폭풍이 불어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예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뿌리가 박혀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린 자, 터가 굳어진 자는요 어떤 환경, 어떤 폭풍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요 주님 안에서 자라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여러분들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이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풍랑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기도입니다. 풍랑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풍랑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풍랑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뿌리가 내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풍랑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굳건한 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지금 21세기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AI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발달로 빅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신조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 어떤 선택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그 시대의 트렌드를 보고 앞으로 이것이 유행할 거다, 이것을 선택할 거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요, 정말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지식들이 활용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단순하게 어떤 한 명 이런 지식이 아니라 이 집단지성이라고 해서 뭐 수천 명, 수만 명의 지식과 그 모든 경험들이 모여지고 응축돼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들과 모든 정보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 로버트 폴검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아주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긴 소설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들과 이웃의 소박한 삶을 담아낸 짧은 지혜를 담긴 책입니다. 긴 소리가 아니에요. 챕터 챕터마다 어떤 그런 에세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단락 중에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이란 단락이 있어요. 그 챕터를 보면 유치원에서 가르친, 내가 유치원에서 배웠던 게 뭐냐?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먹기 전에 손을 씻고, 화장실 갔다가는 물을 내리고, 뭐 이런 식의 유치원 때 배웠던 걸 얘기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건 다 그때 배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지식이 차고 넘칩니다.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수많은 지식이 아니라 단 하나의 사실, 단 하나만 알면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사람은요, 결코 불행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는요,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일 중요한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공부하는 자녀들 주면, 하나님 우리 공부하니까 이런 지식도 알고 의료 지식도 알고 뭐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지식을 필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그런 지식이 많으면 더 잘 살 수 있겠죠.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세상에 그 모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머리가 좀 나빠서 세상의 지식을 몰라,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만 충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죠. 이 물질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공기, 산소, 뭐 이 나무, 강대상, 뭐 종이, 세상에 물질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물질은요,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원자 구조라는 걸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그림이 바로 수소의 원자 구조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예.
이 세상은요 모두 다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미 정의됐습니다. 이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자입니다. 우리 인체를 봐도요 세포 하나가 작지만 그 세포에 들어가면 결국 원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자 구조로 세포를 이룬다는 겁니다. 원자 구조를 보면요 중간에 있는 핵이라고 불리는 플러스 극성을 가진 양성자가 있어요. 이게 핵이에요. 양성자예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도는 훨씬 작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전자가 회전하는 것, 빨리 도는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근데 이 전자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원자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수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수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빼시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의 원자 구조를 보면 아까 보였던 그 중간에 있는 핵이라고 하는 이 양성자와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회전하는 것으로 원자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름을, 그림을 딱 보면 그냥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원자의 구조는요 99.9%가 비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이제 99.9%가 비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래요. 원자 하나가, 원자 하나를 따지면 그 안에 있는 원자 핵이라고 불리는 양성자가 있어요. 이 양성자를 농구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에 농구공 하나 둔다 쳐요. 그러면 전자가 어느 위치에서 도느냐? 막 거의 저 클리블랜드 다운타운에 있을 만큼의 조그만 야구공만한 것이 도는 거예요. 이게 원자 구조예요. 나머지는 다 비어 있어요. 오직 농구공만한 것이 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클리블랜드 다운타운 정도 떨어져 있는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야구공이 하나 쇙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원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원자 구조 하나를 보면 99.9%가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 회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회전하는 힘이 붙들어준 그 힘이 없다면 그 물질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학적인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시키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됨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원자의 구조 전부 다 따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요 99.9%는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간대상이 보이시죠? 우리가 그 원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지 만약 실제적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존재적으로 보면 이 간대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99.9%는 비어 있어요. 오직 그 원자를 돌고 있는 그 전기힘이라고 하는 그 힘만이 그 물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채우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 같아. 막 채워. 통장에 돈도 채우고요. 집에 물건도 채우고요. 자동차도 채우고요. 여러 개 막 채우면 내 인생이 채워지는 것 같아. 여러분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비어 있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붙드심만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막 서로 채우려고 술도 마시고 약물도 쓰고 돈도 벌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채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로는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다른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우는 인생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의 숫자로 채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 가지를 기도했죠. 그 네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하나가 정말 귀한 기도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할렐루야. 더 넘치도록 채우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목말라요, 물 하나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요, 물, 물 한 병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 밖에 물탱크 덤프 트럭 갖다 오신다는 거예요. 물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만을 구원하신 여러분, 하나님은요, 째째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게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차고 넘쳐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크리비안 단일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교회, 성령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환란 상황 속에서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환란 속에서 쓰러지 않는 인생,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하심이 채워지는 인생, 그런 인생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드렸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손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